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창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강의 주제는요, 건강하고 까칠하게 나이 들어가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게 참 만만치 않죠. 날씨도 그 맑고 개인 날보다는 춥고 덥고 흐린 날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이렇게 편안한 날이 별로 없어요. 그것보다는 어떤 때는 매 순간이 그 갈등과 스트레스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이 수많은 갈등과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결국 우리 사는 것의 목적은 내가 가지고 태어난 나의 잠재 능력을 100번 발휘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의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과정에서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 시간 동안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죠. 4차 혁명 시대이고 몇 년 후면은 화성에까지 간다고 하는데, 그만큼 과학이 발달했어도 우리가 아직 다스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의 변화죠. 우리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진이라든지 해일이라든지 폭풍이라든지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냥 자연 앞에서는 우리는 그냥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인생의 흐름입니다. 우린 누구나 내 삶이 직선으로, 그것도 상승세를 타면서 계속 나아가기를 바라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뭐 살다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 삶을 살다 보면은 얼마나 그 마음이 다치는 일이 많아요. 어떤 때는 불안하고 우울하고 화나고 피해의식도 갖게 되고 억울하고. 그러니까 저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어떻게 하면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단단해질 수 있는가.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또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머리로는 다 안다. 그냥 마음 내려놔야 되는 것도 알고,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도 알고,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배신을 해도 나를 위해서 내가 그냥 용서 해야 되는 거 아는데, 문제는 머리 따로 마음 따로 논다는 것이죠. 이 머리 따로 마음 따로 노는, 그것은 이제 김수환 추경님은 뭐라 그러셨냐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멀고도 힘든 여행이 무엇이냐, 바로 머리에서 마음으로 가는 여행이라 그랬는데요. 그 멀고도 힘든 여행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이제 정신과 상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엔 예전보다 이 정신과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그 편안한 마음으로 오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나한테 가장 맞는 적성은 무엇일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 제일 많이 이제 정신과를 찾아오실 때는 이제 삶에서 경험하는 여러 갈등, 스트레스, 상처 이거인데요. 그래도 아직 또 정신과에 찾아오시는 것을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어느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나눴더니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번 그러면은 정신과 의사를 주제로 해서 한번 드라마를 써보면 조금 더 일반인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명한 드라마 PD를 찾아가서 제가 쓴 드라마를 보여드렸는데요. 물론 거절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그동안 참 많은 드라마를 썼고 또 이 드라마 작가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그분도 고민하셨대요. 도대체 드라마가 뭘까? 그러다가 내린 결론이 드라마는 바로 갈등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국민 드라마라고 하는 거 시청률이 20%, 30% 이상 나오는 것은 그 이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갈등이 아주 심한 드라마가 많죠. 근데 저를 찾아오셔서 많은 분들이 상담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 삶을 책으로 쓰면은 책 서너 권은 나온다. 우리가 흔히 삶은 한편의 드라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무엇이냐면 삶은 갈등이라는 것이죠.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드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어린이 놀이터를 가면 이 시소가 있잖아요. 근데 시소가 그냥 평행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아무도 타지 않고 있을 때죠. 누가 타면 시소는 올라가거나 내려갑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아까 제가 우리가 아직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그 자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정신과 의사로서 여러 책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선조들이 현명하고
있구나. 어떻게 자연에서 그렇게 수많은 삶의 지혜를 얻었는지 그 놀랄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이 갈등이라는 글자는 직갈자와 등나무 등자에서 나온 거죠. 즉 직과 등나무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갈등이라는 것을 생각을 한 이 선조들의 지혜가 참 놀라운데요. 결국 갈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서로 반대되는 모순되는 두 마음, 두 생각, 두 사람이 서로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일어나는 것이 이제 갈등인데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스트레스죠. 그럼 스트레스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갈등으로 인해서 마음의 균형과 조화, 평상심을 잃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힘든 일만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는데요. 즐거운 것도 스트레스예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내일 소풍 가면 그 소풍 가서 즐겁게 친구들하고 뛰어놀 생각, 엄마가 맛있게 싸주신 김밥 먹을 생각하면은 잠이 안 왔죠. 마음의 균형과 조화, 평상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연휴에 어디 여행을 가는 계획을 세우면은 너무 마음이 뛰고 흥분이 되죠. 기분 좋습니다. 데이트를 하러 나갈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마음의 균형과 조화, 평상심을 잃고 만드는 데는 똑같은데 우리는 그 즐거운 일은 왜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안 하는가 하면은요. 즐거운 일, 즐거운 스트레스는 갈등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 그것은 이제 디스트레스라고 그러는데요. 힘든 스트레스는 뭐냐면은 갈등이에요. 내가 해야 되는데 하기가 싫어요. 내가 그냥 내가 해야 하는 일이면 내가 기꺼이 하는데 그냥 상사가 이것도 더 해. 그러면 화가 나죠. 아니 왜 내가 해야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자신이 있으면은 그건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근데 아 이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안 하고 싶어.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결과가 두려워. 어떤 평가를 받을까? 그러면 그게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있고 내가 이것을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좋은 평가를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스트레스가 아닌 것입니다. 저도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들 중에서 죽을 때까지 노화도 안 걸리고 병에도 안 걸리는 동물이 있대요. 셉니다. 참 놀랍죠? 근데 보면은 이 앵무새의 평균 수명이 100년이고 가장 멀리 난다는 이 알바트로스는 평균 150년을 산다 그래요. 그리고 갈매기도 평균 70년을 내지 80년을 사는데 그 사이에 노화도 안 걸리고 병에 안 걸린다면 너무 행복하죠. 근데 이제 불행히도 이 새들은 그냥 뭐 사람에 의해서 잡아먹히거나 이제 사고사로 죽는데 왜 새들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노화도 안 걸리고 병에도 안 걸리냐 하면은요. 새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너무 간단해요. 그냥 힘들면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안하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 그 TV에서 동물의 왕국, 동물의 세계를 보면서 과연 인간이 동물보다 더 현명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동물들은요, 자기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이 스트레스, 힘든 것을 아주 단순하게 극복을 합니다. 나보다 약한 동물이 있으면 싸우죠. 파이트입니다. 나보다 강한 동물이 있으면은 도망가요. 플라이트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게 힘든 게 아 내가 싸워봐? 도전해봐? 아 그러다가 내가 이거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싸우기도 두렵고 도전하기도 두렵고 회피하기도 두렵고 이 갈등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게 참 힘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산다는 것은 이 그 동물들의 스트레스의 해결법인 그 이진법을 따르지도 못하면서 얼마나 나를 이 세상에 묶어두는 이 실오라기가 많습니까?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건강하고 까칠하게 나이 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건강한 까칠함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요, 아까 김수환 추기경님 말씀하신 이 세상에서 가장 멀고도 힘든 여행, 좀 머리에서 마음으로 가는 여행을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음의 지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나이 들어갈수록 더 이렇게 마음의 지혜가 필요하냐 하면은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른만 되면은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냥 부모님을 보면은 슈퍼맨인 것 같고 아, 어른이 되면 얼마나 자유로울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런데
어른이 되어보니까 그게 아니죠. 어른이 되어봐야지만 맨날 저희 부모님들이 하신 얘기, 학교 다닐 때가 제일 편하다. 그러면 그때는 막 화가 났잖아요. 이 답답한 학교 다닐 때가 제일 편하다고. 근데 사회생활을 해보면은 그걸 압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젊었을 때는요. 아, 내가 나이가 들면은 공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흔이 되면은 내가 하는 일에 흔들림이 없고, 쉬운이 되면은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받은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순이 되면은 이 귀가 순해져서 다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화가 안 나고 모든 사람의 얘기를 다 경청할 수 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냥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다 도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의심도 많아지고 불안도 많아지고 화도 더 많이 나고 더 까탈스러워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도 참 고민했습니다. 왜 이렇게 나이 들어갈수록 성숙해지지 못하고 오히려 더 이렇게 퇴행하는 것 같지?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 의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가요.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은요, 이 몸에 지방도 빠지고 근육도 빠지니까 이렇게 조금만 부딪히면 더 아프죠. 멍도 잘 듭니다. 그런 것처럼 이 감정과 감각의 역지에 스트레스홀드가 낮아지기 때문에요, 사실은 주위에서 오는 그 자극에 더 많이 예민해집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이 감정과 감각의 역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필요한데, 왜냐하면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지나간 날에 대한 후회도 더 많아집니다. 그 중국 고전의 회남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50년을 살면 49년이 후회라는 얘기가 있는데, 20년을 살면 19년이 후회죠. 하지만 40년을 살면 39년이 후회인 거고, 50년을 살면 49년이 후회인 거고, 60년을 살면 59년이 후회니까 더 이 후회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랬지? 아, 이것을 했더라면 좋았을 걸. 밤마다 그냥 내 과거에 대한 후회, 죄책감, 자책감으로 그냥 그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죠. 그러면서 미래에 대해서도 더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몸에 그 기운도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에너지도 떨어지니까는요, 과연 내가 남은 날을 제대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아, 저희 아이들한테 제가 먼저 전화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아이들한테 제가 전화를 할 때마다 이 좋은 얘기,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 매스컴에서 봤더니 어느 길에서 사고가 났다더라. 그 길은 가지 마라. 뭐 하니까 뭐가 위험하다더라. 그것은 하지 마라. 손 부정적인 얘기만 하더라고요. 새를 못 나르게 하는 이 실오라기가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1분 1초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존재잖아요. 어떤 철학자들은 인간은 실존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불안하면은요,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불안을 뜻하는 영어 anxiety는 목을 죄는 것, 질식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정말 불안하면은 숨이 안 쉬어지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현대인들이 많이 그 힘들어하시는 이 공황장애는 불안이 엄습해서 마치 죽을 것 같은 불안감을 이제 느끼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불안을 느끼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취에 대한 불안감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이 성취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지죠. 예전보다 기억력도 떨어지는 것 같아, 집중력도 떨어지는 것 같아, 자기 능력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지니까 과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까?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불안합니다. 예전보다 분노도 자주 느끼고 억울한 감정도 많이 느끼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에 안 드니까, 또 그런 감정을 표현하면은 인간관계도 멀어지니까 점점 더 나이 들어갈수록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정신과적으로요, 이 불안, 우울, 분노는 이거는 세 쌍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같이 가는 감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불안하면은요, 아, 내가 왜 이런만한 일에 내가 그 불안감을 느끼지?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울해지고요. 그러면
어떤 때는 화가 나요. 아니, 나를 힘들게 한 것은 다른 사람들인데 내가 왜 힘들어하지? 불안, 우울, 분노는 같이 가는 감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고전의 회남자에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예전에도 이 불안, 분노, 우울이 같이 가는 건 줄 알았나 봐요. 근심과 슬픔으로 화를 많이 내면은 병이 생기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애증이 빈번하게 많아지면은 재앙이 서로 따르게 된다고 했는데요. 특히나 요즘에 이제 현대의학에서 밝혀진 것이 몸과 마음은 하나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불안하면은요, 우리 몸에서 그 평온할 때는 분비되지 않는 뇌세포 정보 전달 물질이 나와서 그것이 온몸을 타고 흐르기 때문에 과민성 대장염에 걸리기 쉽고요. 공포감을 많이 느끼면 위궤양에 걸리고 분노를 많이 느끼면 뇌의 기능, 그중에서도 지혜와 연관된 부위의 기능이 저하된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화가 나면 보이는 것이 없다는 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가 잘 자라게 하려면은 적절하게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불필요한 감정들, 불필요한 분노, 우울, 그 다음에 불안을 떨쳐내는 것, 그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강한 까칠함인 것입니다. 왜 건강한 까칠함을 가져야 하냐 하면은 아까 제가 우리가 아직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자연이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마음이라 그랬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그럼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도대체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심리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나도 이해하고 상대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가요. 인간은 절대로 생각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감정의 존재예요. 이 그림이요, 이것이 이제 뇌의 단면인데 맨 위가 대뇌피질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성적으로 작용하도록 도와주는 이제 뇌의 구조이고 가운데가 변연계라 그래서 감정에 작용하는 건데요. 요즘에 현대의학에서 밝혀진 것이 대뇌피질에서 감정에 작용하는 변연계로 명령을 내리는 네트워크가 하나라면 그 반대의 네트워크가 세 배 더 많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감정은요, 사실은 우리의 감각과 생각과 행동과 기억을 지배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은요, 나한테도 향긋한 냄새가 나는 것 같고 내 주위에서도 향긋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기분이 나쁘면은요, 나한테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면은요, 어떤 분들은 자기 몸에서 썩는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해서 사람 만나는 것을 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생각하면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그냥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모든 것을 내가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울하면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그래서 주부 우울증에 걸리면요, 도대체 오늘 내가 저녁 식사를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그것을 결정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분이 좋으면요, 나도 꾸미고 싶고 친구도 만나고 싶고 내 방도 정리하고 싶지만은 우울하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죠. 기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은 내 삶에서 좋았던 기억, 누가 나한테 잘해준 기억이 생각나지만은 내가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면은요, 다 남들이 나를 힘들게 했었던, 내가 피해를 받았던 기억들만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정신과 트레이닝을 시작할 때는 사실 정신과를 행동과학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이 사람이 건강한가 아닌가 그랬는데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렇게 감정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요즘에는 정신의학을 일명 그 감정의학이라고 하는데요. 진화론을 주장한 찰스 다윈은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는 어떤 사람만이 살아남을 것인가.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것이라 그랬고요. 요즘에 현대뇌과학에서 뇌 안에 즐거움의 센터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이 즐거움의 센터에 작용하는 것은 긍정적인 감정, 행복, 기쁨, 사랑 이런 것인데 그런 감정을 느껴야지만 우리가 이 실행력에 작용하는 이 뇌세포 정보 전달 물질, 그것이 도파민인데 그것이 분비돼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긍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가 있을까?
그 감정에 작용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심리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그것이 바로 나르시시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은요, 나르시시즘 하면은 무슨 공주병, 왕자병 정도라 생각했는데, 그거는 나르시즘이 병든 상태이지 나르시즘 자체가 아니에요. 나르시즘 자체는 뭐냐면요,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그리고 내가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소중하고, 그래서 나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서 세상과 다른 사람 들이 그렇게 여겨주기를 바라고, 또 나도 상대가 가장 소중한 존재로서 여기도록 이제 노력하는 것이 바로 나르시시즘인데요. 그 건강한 나르시즘을 일상생활에서 이제 그 활용하는 것이 오늘 말씀드리는 건강하고 까칠하게 나이 드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SC의 법칙이에요. 멈추고 조절하고 벗어나기. 두 번째는 지나간 일의 무게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세 번째는 인간관계에도 가치치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이 벗어날 수 없는 이 감정, 불안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SC의 법칙이 뭐냐면요, Stop, Control, Escape 혹은 이제 익스프레션인데요. 우리가 그 음식을 먹고 나서는 소화시키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다 알죠. 사실은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나한테 스트레스가 있고 갈등이 있으면은 그것을 해결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그것을 의학적으로 다운타임이라 그럽니다. 내가 무언가에 흥분되고 내가 분노하고 우울할 때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과적으로요, 어떤 사람이 건강하고 어떤 사람이 조금 정신적으로 덜 건강한가, 그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외부 자극에 대해서 바로 그냥 이게 지금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지,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지 생각하지 않고 나를 화나게 했어? 그냥 공격하는, 그것을 이제 리액티브, 반응적이라 그러는데, 그런 이제 충동적이고 공격적이고 반응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들을 저희는 이제 정신과적으로는 조금 노이로제라 그러고요. 힘든 일이 있는데 내가 음식을 먹고 나서 소화시키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저희는 이제 정신과적으로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를 자극시키는 게 많아요. 그럴 때 바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일단 멈추자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의 분노, 불안, 우울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벗어나거나 표현하기인데요. 아마 호흡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막 불안하고 우울하고 화날 때 일단 그 생각을 멈추고 자기가 호흡을 몇 번 하는지 자기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은 그 쓸데없는 생각들이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SC의 법칙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호흡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SC의 법칙이 필요한 것이 감정 중에서 분노입니다. 이 분노는요, 우리가 그 불화자를 쓰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불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사실 우리가 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잘못하면은 나도 태우고 상대방도 태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SC의 법칙에 중요한 것이 이제 분노표현법인데요. 절대로 내가 화가 났을 때 스톱 하고 내 마음을 다스린 다음에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상대를 모욕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내가 상대한테 원하는 것만 간결, 명료, 부드럽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지나간 일의 무게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 고전이 회남자의 50년을 살면 49년이 후회다. 근데 흥미로운 게 그건 후회되지 않은 1년은 뭐냐면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돌 때까지, 즉 기억하지 못하는 1년 빼놓고는 살아온 모든 것들이 후회인데, 우리가 유튜브를 보거나 비디오를 보거나 그럴 때는 이 되감기도 있고 빨리 감기도 있지만 인생에는 되감기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그 과거의 실수, 과거의 무게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느냐. 누구든지 그 사는 건 딱 한 번이죠.
우리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실수에 대해서 조금은 좀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은 마음에 안 들었어도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실수에 대해서 조금 너그러워져야 되고, 내가 한 실수가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면은요, 그것을 웃어넘길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잠 못 자는 이유가 뭡니까? 잠자려고 누우면 오늘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엉뚱한 소리 했지? 내가 이런 행동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하루 종일 자기가 한 것을 그 되감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정신적인 에너지가 이제 소모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필요한 것이 칭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은 우리가 나에 대한 칭찬도 참 그 안 하고요. 남에 대한 칭찬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현대인들이 그 강박증과 공황장애가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예전에는 그렇게 사실 나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나 빼놓고 남들은 더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비하하는 그것은 이제 저는 자기 칭찬 결핍 증후군이라고 그랬는데요. 정신과적으로 자기 칭찬 결핍 증후군에 걸리면 그게 우울증이 되는 것입니다. 남은 나를 괜찮다고 하더라도 나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이것을 제가 어떻게 설명드리냐 하면은요. 요즘에 이 코비드19에서도 이 면역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몸 중에서 면역세포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바로 장입니다. 왜냐하면 장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먹은 것을 간에서 대사시켜가지고 필요한 것은 다 흡수시키고 불필요한 것만 내보내기 때문에 쓰레기가 많으니까 지저분한 게 많죠. 그러면은 지저분한 것을 없애주는 것이 이제 바로 면역세포인데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그 저기 장을 깨끗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장을 청결 장 청결제가 아주 그 인기였던 적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너무 장을 그 청결하게 하다 보니까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면역계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게 뭐지? 보니까 아니 장이 조금은 더러워야지만 이 면역세포가 그 지저분한 그것을 공격을 하는데 지나치게 청결하니까 이 면역세포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지네들끼리 싸우거나 아니면은 숙주인 자기 몸을 공격하는 것이 바로 자기 면역 질환인 것처럼 나는 남들은 괜찮다고 해도 남들은 나를 괜찮다고 해도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못나서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지? 난 정말 죽고 싶어. 이런 정신적인 자가 면역 질환에 걸리는 것이 바로 우울증이고 가장 심각한 정신적 자가 면역 질환이 바로 자살인 것이잖아요.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남과 자기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나이가 들어갈수록 상담 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학교 다닐 때는 나보다 더 못했던 애들이 그냥 TV 나와서 매스컴에서 막 성공하는 거 보니까 너무 화가 난다. 그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더 비하하시는 분이 많은데 누군가 나와 상대를 비교하는 것은 내 삶에서 기쁨을 훔쳐가는 도둑과 같다. 그런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그 후회로부터 과거의 무게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인생에는 되감기가 없다. 그래서 자기 칭찬 결핍 증후군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고도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시지 못하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가요. 사실은요. 우리가 태어날 때 그냥 우리가 그 뭐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체격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돈도 많고 가족도 좋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다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결핍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과거의 후회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이제 만족인데요. 이 만족이라는 한자를 소개를 하면서 이 만족이라는 글자를 보면은 물이 발목까지 차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서 그동안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됐다면은 그것은 내 삶에서 없었던 그 오행인데 그러면은 오행이라는 것은 결국 에너지니까 앞으로의 삶에서 내가 보충하면 된다. 어떻게 보충할 것이냐. 세 번째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가지치기가 필요하다. 그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사실은 저를 찾아오셔서 그 처음에 호소하시는 증상들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조금만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와 갈등이에요.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설사 한다고 하더라도 나를 사랑해 내가 하는 것만큼은 아니고 내가 상대방한테 주는 만큼은 아니라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와 갈등이 사실은 모든 현대인들의 그 정신적인 고통의 숨은 원인인데요. 저희 연구소에서 한번 조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일을 하시면서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십니까? 그랬더니 저희도 놀랐어요. 일 힘들어서가 아니라 월급 적어서가 아니라 무려 86%가 인간관계라는 것이 그 저기 연구의 결과였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미움받을 용기로 널리 알려진 그 정신의학자 애들러는 뭐라 그랬냐면은 삶의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1960년대 그 닐 암스트롱이 이제 달나라에 갔는데 닐 암스트롱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 달을 밟아서 우리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분이 계세요. 버즈 올드린 이 우주비행사가 뭐라 그랬냐면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 버즈 올드린 우주비행사한테 자, 이제는 인간이 우주를 개척하는데 그러면 인간한테 남은 마지막 미개척 분야는 어디일까요? 그랬더니 이 버즈 올드린이 뭐라 그랬냐면 인간한테 남은 마지막 미개척 분야는 인간관계라는 것이죠. 근데 이 버즈 올드린이요, 이분이 참 멋있는 분이에요. 지금 연세가 한 90이 되는데 84살이 돼서 그 저기 패션 모델로 등장을 했고요. 지금도 그 저기 트위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혹시 트위터를 해서 이분을 팔로우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정말 상담을 해보면은요, 아, 인간관계가 힘들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애들러가 삶의 모든 고민이 인간관계에서 온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정말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은 한 우주와 한 우주가 만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을 잘 명심하시는 것이 인간관계를 잘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 그러냐면은요, 인간관계는 50점이 만점인 법칙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100점 컴플렉스에 걸려가지고 100점, 이 인간관계도 100점이어야 되고 사회생활도 100점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예전에 어른들이 사람을 만날 때는 한눈 감고 만나라 그랬잖아요. 정말 선조들이 현명하십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50%만 나를 좋아해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인간관계를 힘들어하시는 분의 특징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90명이 나를 좋아하고 10명이 나를 싫어해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세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짬뽕이 좋은데 어떤 사람은 짜장면을 좋아하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천사처럼 해도 나보고 저거 내숭이야 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요, 나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싫어하듯이 상대도 나를 싫어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도 그렇고 상대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100점을 만점으로 하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은요, 50점을 만점으로 하면은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처가 덜하겠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음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이제 빛의 속도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요,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뭡니까? 같은 물건이라도 지구에서 재느냐 달에서 재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이 시간도 내가 기차 안에서 느끼는 시간하고 기차 밖에서 기차가 가는 것을 보고 느끼는 것이 다 다른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다. 즉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인간관계는 50점이 만점인 법칙을 따르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불안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자기 운명을 가지고 막 왜 하필 내가 이런 환경에서 이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살지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들려드리는 얘기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혹시 매스컴에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이 나사 우주인이 된 조니 킴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의 그 가정폭력이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가정폭력을 쓰면 바로 경찰이 오죠. 근데 경찰이 왔는데도 계속 아버지가 그 폭력을 쓰니까 경찰이 총을 쏴서 이 조니 킴이 8살 때 자기
눈앞에서 아버지가 총에 맞아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미국의 가장 그 할렘가에서 자랐는데도 이 친구는 거기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가고 그다음에 의대를 가고 그다음에 이제 우주인이 됐는데 이 조니 킴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나쁜 카드를 갖고 태어날 수는 있지만 우리한테는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선택권과 힘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코스모스를 쓴 칼 세이건이 같은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근데 이것이 또 현대의학에서 밝혀졌어요. 사실은요, 우리는 우리가 왜 생일을 기억을 해야 되냐면 내 생일날 누가 기억해 주지 않는다고 화내시지 마시고요. 내가 기억하시라는 거죠. 현대의학에서 밝혀진 것이 피부는 한 달마다, 간은 6주마다, 위벽은 5일마다 바뀌어서 1년에 우리 몸의 98%가 새로운 세포로 대체된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뇌도요, 예전에는 25살이 되면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론이었는데 뇌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죽는 날까지도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뇌도 그 아주 유연하고 탄력성이 있어서 우리 몸의 근육처럼 훈련시키고 발달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요, 아인슈타인이 그 바이올린을 그렇게 잘 쳤고요, 처칠은 그림을 잘 그렸는데 사실은 처칠이 굉장히 우울증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주 유머러스하게 자기의 우울증에다 이제 검은 개라는 그 이름을 붙여서 자기가 우울증에 빠지면 또 내 검은 개가 찾아왔다 그랬는데 그 검은 개가 찾아올 때마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것을 극복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밀리 디킨슨이라는 시인이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는 해마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이건데요.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고 내일의 나는 또 오늘의 내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것들에 대해서 늘 깊은 관심을 가지고 모든 위기, 모든 도전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거가요. 이 뇌에 소파 위에 감자세포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우리가 그 집에서 가장 구박받을 게 휴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소파 위에서 그 이 TV 리모컨만 갖고 껌뻑껌뻑 하면은 가족들이 싫어하는 것처럼 그렇게 뇌에서 자기가 들은 정보를 다른 뇌세포에 그 전달해 주지 않는 세포를 소파 위에 감자세포라 그러는데 현대 뇌과학에서 밝혀진 것이 이런 소파 위의 감자세포는 바로 도태된다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그것을 우리 속담에 이제 고인물이 썩는다 그랬고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 근육도 사용하지 않으면 위축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윈의 진화론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거죠. 다윈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살아남을 것이냐, 자기 감정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유연성과 융통성을 활용해서 계속 배워나갈 수 있는 사람만이 우리는 생존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는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운동하고 그다음에 일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꼭 먹어야 되겠죠. 그러면 건강하고 까칠하게 나이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되냐? 우리한테 꼭 필요한 마음의 양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내가 사는 의미, 내가 존재하는 의미를 찾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은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여러 존재 중에서 내가 왜 나로 태어났지? 우리 내 삶의 의미가 뭐지? 의미를 고민하는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는데요. 사실 우울증이라는 건 뭡니까? 내 삶의 의미, 내가 하는 일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 우울증이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사는 의미, 내가 일하는 의미, 내가 가족관계를 하는 의미를 찾을 때는 그 우울증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한테 나는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존재이고 나는 그 죽는 날까지 나와 같이 하는 존재이고 나는 내가 나를 그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존재이고 나는 그럴 수 있다는 능력을 끊임없이 자신과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들려주면은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뇌 안에 있는 그 즐거움의 센터의 작용, 즐거움의 센터에서 그 분비가 되는 도파민이 분비가 돼서 우리가 보다 더 활동적으로 이제 살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아, 내가 해봤자 뭘 하겠어. 그런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면 우리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아드레날린이 증가해서 더 스트레스가 많아진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하루에 한 끼만 먹을 수 없잖아요. 삼시세끼를 먹어야 하는 것처럼 이 의미와 희망은 삼시세끼를 먹어야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저도 그 해보니까는요, 이 몸에 좋은 음식은요 정말 그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먹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이 마음 경영도 매 순간 노력해야 하는 적극적인 행동의 결과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요즘에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은요, 요즘에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니까 이 돈에 대해서도 신경 많이 쓰시고 그 시간도 어떻게 하면 낭비하지 않을까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시는데 이 마음 에너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분하고 상담하면서 리더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니까 더 본인의 마음에 대해서 신경 쓰시고 마음도 삼시세끼를 이제 먹어야 된다 그랬더니 이분이 막 화를 내시면서 내가 얼마나 바쁜데 내가 내 마음에 투자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상담 때 오셔가지고 하시는 얘기가 어느 날 내가 내 아내랑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은 내 아내가 나한테 말을 걸면은 핸드폰을 보든지 뭐 신문을 보든지 TV를 보든지 그랬는데 그날은 아내의 눈을 보고 얘기를 들어줬더니 아내가 그렇게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느낀 것이 아, 아내한테 내가 5분만 투자했는데 아내가 이렇게 하루 종일 행복해 하면은 나한테 5분만 투자하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나한테 5분을 투자하겠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은 아, 세상은 그대로고 내 주위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세상과의 관계도 편해지고 그러면서 불필요한 분노, 불안, 우울이 없어지니까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어떤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냐, 어떤 사람이 이제 덜 건강하냐, 그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건강하고 까칠하게 나이 들어가는 것을 조금 정리할 수 있는 정신건강의 기준,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정신과의학재단인 매닝거재단에서 한 건데, 첫째는 현실을 건설적으로 다루어 나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보지만 또 땅을 딛는 존재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우리가 경험하는 갈등과 스트레스를 파괴적으로 아니라 건설적으로 다뤄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아까 제가 우리는 그 매순간 변화하는 존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긴장과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비롯된 증상을 완화시키는 능력, 그리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더 만족하는 능력. 제가 상담을 해보면은요, 인간관계를 힘들어하시는 분이 그 남을 주는 것에는 인색해하시고 내가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인간관계에 더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가 있고요. 우리는 누구든지 본능적으로 공격적이고 충동적입니다. 그것을 창의적이고 건설적으로 승화할 수 있는 능력, 마지막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뭐냐면은 나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고 있는 그대로 존중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그것을 명나라인 학자인 최선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것도 사실은 제 삶의 목표인데 죽는 날까지 노력해야 되겠죠. 너무 집착하지 말고 남한테는 온화하고 부드럽게, 일을 당하면은 단호하고 결단성 있게, 평소에는 맑고 잠잠하게, 뜻을 이루어도 너무 들뜨지 않고 담담하게, 뜻을 못 이루어도 너무 좌절하지 않게 말씀드리면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